보실 영상은 올뉴 소렌토 차량의 브이쿨 전면 VK 측면 T가 시공이 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PDI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와 필름에 대한 특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올뉴 소렌토 차량이고요. 현재 브이쿨에서 5주년 기념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전면 VK 측후면 NH 프로모션으로 현재 썬팅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시공이 되어 있는 필름을 탈거를 한 상태고요. 전면은 VK로 시공이 되었고 측면은 NH가 아닌 T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T 필름의 가장 큰 특징은 브이쿨 필름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반사 필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메탈 계열의 필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하게 반사되는 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 필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부분과 문을 닫았을 때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이 틀리고요. 이 상태에서 차량이 외부로 나갔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브이쿨 필름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포인트 필름은 브이쿨 T 필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썬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보시면 자 이쪽은 빛이 좀 없는 부분인데요. 빛이 환하게 보이는 부분과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이쿨은 현재 그 5주년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면과 측후면을 모두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공을 하시면서 약간의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시게 되며 측후면은 NH가 아닌 본 차량과 같이 T를 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이쿨 T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매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본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며 파노라마 선루프는 상대적으로 시공 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T가 아닌 PDI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차량은 퓨어글라스 매트도 함께 시공을 한 차량이고요. 퓨어글라스 매트는 손가다를 저희가 뜨고 있기 때문에 손가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트는 이렇게 저희가 실어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은 브이쿨 VK 측면은 현재 T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인성을 보시면 시인성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썬팅 필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현재 브이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모션은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우수한 필름을 전면과 측후면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뉴 소렌토 차량의 브이쿨 VK 제품이 전면에 그리고 브이쿨 T 필름이 측면과 후면에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와 필름의 특징을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